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향긋한 나물의 대명사 미나리의 쫄깃한 오징어와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더한 미나리 오징어 초무침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각각의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오징어는 작은 사이즈로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기 쉽게 몸통 끝부분을 살짝 도려내고 키친타월이나 입자가 굵은 소금을 묻혀가며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말끔해진 오징어 몸통 안쪽부터 사선으로 균일하게 칼집을 내고 절반으로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익으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 1.5cm의 폭으로 손질해주세요. 다리를 뒤집어서 가장자리를 눌러주게 되면 입이 빠지게 됩니다. 딱딱한 이빨만 제거하고 오징어 입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작은 오징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리에 붙어있는 흙판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질한 오징어는 데치지 않고 쪄주셔야 합니다. 자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넣지 않아도 되며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후부터 뚜껑을 덮고 약 2분 30초를 기다려주세요. 잘 익은 오징어를 식히는 동안 미나리를 손질합니다. 미나리 종류 중에서 가장 연한 식감의 물 미나리 300g의 지저분한 끝부분을 도려내고 미나리 줄기와 이파리를 구분해서 6에서 7cm 길이로 먹기 좋게 썰어놓습니다. 냄비에 미나리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천일염 한 스푼, 완전히 끓기 시작하면 줄기부터 10초를 데치고 이어서 이파리도 넣어 10초 동안 데칩니다. 데친 미나리는 곧바로 찬물에서 잔열을 제거하고 물기를 짜낸 후 뭉치지 않게 털어주세요. 미나리와 함께 무쳐낼 작은 사이즈의 양파 한 개 채 썰어 놓고 양념장에 들어가게 될 마늘 3쪽을 다져 놓습니다. 다음은 양념장입니다. 일반 숟가락 기준으로 고추장은 깎아서 4스푼, 두배식초 2스푼, 물엿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다진 마늘 15g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양념장에 채 썬 양파, 데친 미나리, 식혀둔 오징어, 참기름 2스푼을 넣고 모든 재료에 양념이 묻을 수 있도록 털어가면서 가볍게 무친 후 통깨 1스푼을 뿌려 오늘의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해주세요. 미나리는 재배 방법과 지역의 확대로 인해 겨울에도 만날 수 있지만 미나리의 향이 가장 좋은 시기는 2월에서 5월까지라고 합니다. 혈관을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오징어와 혈관 청소부 미나리의 이유 있는 동행을 맛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